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또 이어서 다시 진행을 할게요. 자, 우리 뭐냐면은 지금 축에 대한 자, 이런 얘기들, 차축, 스핀들, 전동 축에 대한 얘기들 했습니다. 이제 이 기본으로 해서 뭐냐면은 이제 우리 뭐 하는 겁니까? 계산하는 거, 강도 계산을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기본소에 제2절에 보면은 뭐가 돼 있습니까? 축의 강도 설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야? 축에 대해서 우리 뭐를 하는 거다? 강도를 갖다가 설계하는 거. 또뭐 빡빡하게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는데, 우리 보면, 기본서에 보면은 1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굽힘 모멘트만 받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고, 2번에 보면 비틀림 모멘트 받는 거 있고요. 3번에, 그 다음에 3번에 이렇게 보면 뭐가 있습니까? 굽힘 모멘트하고 비틀림을 받는 경우.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하나하나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뭡니까? 굽힘 모멘트만 받는 거라니까 뭐예요? 요겁니다. 제가 안 지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요 굽힘 모멘트만 받는 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굽힘 모멘트 뭡니까? 그죠? 우리 시그마는 아까도 이거 많이 했어요. Z분의 M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축에 보면은, 자, 이 차축에 보면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보면은 요렇게 된 축이 요렇게 된게 있죠. 요걸 갖다 우리 뭐라 그래요? 중공축이라 그럽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요거 조금 지우고 그다음에 요렇게 또 빵빵한 거. 자, 요걸 갖다 우리 뭐라 그래요? 중실축이다 그러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요또두 가지에 따라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중공축일제는 우리 뭡니까? 제트 단면 개수잖아요. 단면 개수 우리 봐야 되는 거죠. 단면 개수 이거잖아. 여기 내가 일부러 안 주우라 그랬어요. 단면 개수 원형일제 요게 뭡니까? 32분의 파이 d 3승이 저 요거죠. 중실축이 아니고 요거죠. 중공축이 아니고 중실축이죠. 자, 그러니까 단면 개수 여기다 쓸게요. 그래도 다시 한번 Z는 어떻게 됩니까? 32분의 파이 d 3승 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안 지우고 나왔지만 이런 것들 우리 전에 했던 것들 다 이게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요게 뭐냐면은 중실축에 대한 거 옆에다 또 아, 여기 또 지우기도 그러네. 그냥 요렇게 그냥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중공축일제. 중공축일제는 여기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잖아요. 단면 개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32분의 파이 d 좌승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있을 때 뭐냐면 또1 마이너스 x4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게 뭐야? 중공축일 때 우리 뭐야? 단면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자, 이랬을 때 우리 x 이런 건 이제 더 뭐야? 우리 그래도 중공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서 요게 뭡니까? d1이고요. 그죠? 요게 뭡니까? d 외부에 있는 게 d2잖아요. 그래서 x는 뭡니까? d2분의 d1이죠. 써주자. 에이, 한 김에 d2분의 d1. 근데 a가 왜 나와?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걸 여기다 이제 넣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축 계산할 때 굽힘 모멘트 z가 32분의 파이 d 3승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32, 그죠? m 이렇게 되는 거죠. 이에 파이 d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그러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떠쓰지 뭐하니까 m은 에서 나오는 거죠. 이거 공식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것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중공축일제 굽힘 모멘트를 받는 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여기다가 쓰면 여기다가 equal로 하면 안 되는 거고. 자, 중공축일제는 어떻게 됩니까? 파이 d 좌승의 3승의 1 마이너스 x4승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에 32분의 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또 뭐가 m에 대해서 우리가 넘기고 하면은 m은 얼마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 우리 굽힘 모멘트는 어렵지 않네요. 그죠? 요거 우리 시그마는 z분의 m이라는 거. 자, 이런 것만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기본서에 있는 거에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1번 중실축, 2번 중공축에 대한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비틀림 모멘트에 대한 거. 비틀림 모멘트는 어디서 받는 겁니까? 여기서 받는 거, 어디서? 스핀들에 대한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지우면 또 그러니까, 자, 요거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비틀림이니까 T잖아, 토르크잖아요. 자, 우리 토르크는 어떻게 됩니까? PR,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자, PR이면서 또 어떻게 된다? 타우, 그죠? 그 다음에 뭐다? ZP, 그러죠. ZP는 뭡니까? 극단면 계수잖아요. 그죠? 극단면 계수. 자,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자, ZP. 자, 그래서 요것도 그냥 우리 한 김에 ZP. 극단면 계수도 여기다 좀 쓰자. 단면 계수 있고, 극단면 계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극단면 계수는 우리 중실축일자. 이렇게 써주자. 그래도. 중실축일자 이런 거 우리 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저 그래서 ZP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6분의 파이 D 3승. 저는 왜 보냐고요? 다 외웠지만은 틀릴까 봐 혹시 또 저도 그러니까 여기 이거 동영상도 나가는데 틀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확인하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다음에 중공축일자 예, 극단면 개수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요게 중공축입니다. 자, 이럴 때 ZP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6분의 파이 D 좌승의 3승에 1-X4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우리가 구하는 뭐냐면은 극단면 개수 ZP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비틀림 모멘트에서 누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누면은, 여기서 t는 타우분의 zp, 우리 중실축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6분의 파이 d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일제는, 자, 요거 일제, 여기다 이렇게 썼지만은, 요거 일제는 어떻게 된다? 중실축 일제는 16분의, 아, 타우가 이렇게, 뭐야. 이거 봐. 이렇게 쓰면서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16분의 파이 D 3승에 1-X4승. 자, 요게 뭐야? 우리가 구하는 비틀림 모멘트죠. 자, 그래도 또 헷갈리니까 요거는 뭐냐 하면은 중실축에서 구하는 공식이고요. 자, 요거는 뭐다? 중공축이죠. 여기다 쓸까, 그냥? 칠판이 조금, 그죠? 뭐, 좁은 건 아닌데, 그죠? 오늘 또 공식이 막 있으니까, 요게 좀 요요,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좀 해주면 제가 좋겠는데, 그죠? 좀 좁고 되니까 그냥 이렇게 썼는데, 어쨌든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 자, 근데 우리 또 우리 T를 갖다가, 우리 토르크 구할 때, 우리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어떻게 또 구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 이런 거 있었죠? 오메가분의. 요 오메가입니다. 오메가니까 이렇게 좀 오메가분의 어떻게 된다? 1000kW. 자, 이런 걸로 해서도 우리 구했죠. 자, 그래서 요건 또 어떻게 됩니까? 60 곱하기 1000kW. 이거에 그죠? 우리 뭐야? 2πn 우리 이렇게도 구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 저 PS 마력하고 kW로 하는 거죠. 7일 요건 또 어떻게? 716.2 그 다음에 m분의 ps 단위는 kilogram force 그죠? meta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뭘로 구할 수 있어요? kW로 974잖아요. 974 m분의 kW 마찬가지 단위는 똑같이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이구 또 뻑뻑하게 우리 요렇게 그죠? 이런 것도 단위로 그러니까 또 토르크를 표시하는 게 요렇게 요렇게 또는 요렇게도 다 표시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그죠? 다 전에 했던 거지만 다시 하면서 자꾸 반복을 하면서 우리 어디 머릿속에 놓아야 됩니다. 자, 요게 우리 굽힘 모멘트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게 우리 책에 기본서에도 나와 있으니까 자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우리 뭐 또 그 다음 쪽에 보면 뭐 다른 거 나와 있는 건 너무 복잡한 것들은 보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냐 하면은 3번에 보면은요. 굽힘 모멘트, 굽힘 모멘트하고 뭐 받는 거? 여기 받는 거 이거죠. 전동축에서 받는 굽힘 모멘트하고 비틀림 모멘트. 요것도 그냥 이렇게 좀 해줄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요거에 대한 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 기본서에도 나와 있는데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굽힘을 받는다. 굽힘은 뭡니까? 우리 시그마는 뭐라 그랬어요? Z분의 M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야? 비틀림 모멘트 T는 어떻게 됩니까? 타우 Z
ZP. ZP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극단면 개수. 자, 이거 중실축, 중공축일자 이런 공식. 또, 그죠?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건 계속 또 나오니까, 요렇게 좀 해줘서, 우리 조금 또, 그냥 놔두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데, 우리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굽힘 응력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응력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굽힘응력설에서 뭐냐면 우리 M2라는 거를 넣는다라는 거죠. M 대신에 이걸로 또 계산을 한다라는 거야. 더 정확해 좀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냐면 우리 저 취성이 많은 재료 이런 것들은 이걸 또 적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전단응력설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전단 응력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우리 T잖아요. T에다가 T에서. 자, 이런 거를 또 고려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굽힘하고 비틀림은 이거에서, 이걸 고려해서 우리가 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래서 또 이 공식 우리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M2는, 아우, 이것도 좁네. 여기다가 그냥 할게요. 자, M2는 이렇게 되는 거죠. M2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자, 요 모멘트에서 또 더 변하는 거죠. 플러스 루트 m 자승 플러스 뭐야 t 자승.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또 우리 뭐야 굽힘 응력을 또 우리가 굽힘 응력설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전단 응력설의 t2는 이렇게 되는 거죠. t2는 요거만 들어갑니다. 요거. 자,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조금 빡빡하게 가지만 외워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전단 응력설에서 구할 때 시그마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Z분의 M2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뭐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취성이 많은 재료들. 자, 이런 거일 경우는 자, 이렇게 해서 전단 응력설로 해서 풀어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이거는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 요거잖아요. 그죠? 자, 굽힘응력설, 요건 전단응력설. 그래서 요거는 T, E는 이렇게 되는 거죠. 타우. 그 다음에 ZP. 이렇게 되는 거죠. 극단면 개수. 자, 그러니까 여기 M2에다가 요 공식을 갖다가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T, E에 여기다가 넣어서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는 게 이게 뭐냐 하면은 굽힘과 비틀림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구한 게 지금까지 이게 구한 거는 뭐냐면 강도를 보는 겁니다. 강도로 해서 본 거예요. 강도를 뭐라 그래요? 영어로 스트렝스라 그러죠. 스트렝스. 자, 뭐 영어는 참고입니다. 자, 근데 또 뭐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뭐 아, 뭔가 이렇다라는 거죠.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강성도로 또 푸는 게 있다라는 거죠. 아, 강성 그 전에 강성도. 자, 이게 어떻든 강도로 푸는데 또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동적 개수라, 동적 효과 개수라는 게 있습니다. 어우. 지금 빨리 가고 싶은 거야, 내가. 동적 효과 개수. 자, 이런 거를 갖다가 문제 풀 때 동적 효과 개수를 고려해서 풀어라 그러면은요. 이건 뭐냐면 진동까지 보는 겁니다. 진동 같은 것까지도 우리가 고려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효과 개수니까 우리 K라고 넣는데 K의 M, 요게 뭐야? 우리 모멘트에 대한 거고 K의 T,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KM은 뭐냐 하면은 모멘트 동적 효과 개수, 모멘트 동적 효과 개수라고 그러고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비틀림이죠. 비틀림, KT는. 동적 효과 개수. 자, 이걸 갖다가 고려해 준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그러면 고려한다 그러니까 여기 공식에다가 요거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걸 갖다가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KM은 여기다가 KM 동적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KM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요 자승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걸 고려할 때 T는 여기에 KT에서 이렇게 또 해주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뭐냐면 KM. 여기 자승이 되겠네요. 여기는 뭐다? K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뭐냐? 동적 효과
개수를 고려했을 때 또 되는 공식입니다. 다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복잡하다고요? 복잡해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얘기한 우리가 강도에 의해서 푸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 강성도라 그럽니다. 아, 좁네요. 좁으니까 여기를 좀 지우면서 하자고요. 여기를. 요거는 또 좁아도 우리는 뭐 다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거는 강도를 가지고서 계산하는데, 그거보다 또 이제 안 맞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강성도라 그럽니다. 강성도로 해서 푸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 스티프니스라 그럽니다. 스티프니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강성도에 의해서 푸는데, 자, 그러니까 뭐야, 비틀링까지 봐주는데, 자, 우리 비틀링각 세타는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G, I, P, 그래서 T, L 이렇게 되는 겁니다. GIP. 자, 그러면 IP는 뭡니까? 극 2차 단면 개수죠. 극 2차 단면, 관성 모멘트. 자, 얘는 전에 한 거지만 또 잊어버렸을까봐. 자, 요거는 뭡니까? 세로 탄성 개수. 세로 또는 우리가 종이라 그러잖아요. 종 탄성 개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다. 자, 이거는 우리가 된 거고요. 위에 것들은. 자, 근데 또 요게 뭡니까? 요게 레디안으로 푸는 겁니다. 레디안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레디안을 갖다가 요걸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고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파이 레드 18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80 요렇게 되니까 요건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GIP 극 2차 관성 모멘트 TL에 180, 5분의 18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우, 요, 괜히 헷갈리니까 잘 좀 써주자.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지워주니까, 그죠?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게 뭡니까? 비틀링 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IP는 어떻게 겁니까? IP 여기 있습니까? IP? 응, IP 없네. 그럼 여기 또 IP는 극 2차 관성 모멘트는 우리 어떻게 되는 건가? 32분의 파이D 4승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극단면 개수는 우리 ZP, 여기 극단면 개수는 여기 있네요. 요거. 자, 여기서 뭐냐 하면은 요거 극 2차. 관성 모멘트를 구할 때는 요거에 더블이 되는 거죠. 32분의 파이 D 4승이죠. 그죠? 자, 이런 것들도 또 뭡니까? 지금 우리 단면 개수, 극단면 개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제가 나오는 거, 지금부터 나오는 거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다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근데 또 우리 또 뭡니까? 바라는 사람이 나왔다 그랬어요. 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저 뭐냐 하면은, 1m, 메타당 4분의 1도, 그죠? 4분의 1도 비틀린 거를 고려해서 또 계산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 구하는 거, D는, 이렇게 되는 거죠? D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돼? 120, 루트, M분의 PS, 4승이죠. 자, 이렇게도 구하고, 또 D는, 자, 이건 PS고, 만약에 킬로와트로 할 때는 130. 이렇게 되는 거죠. M분의, 뭐야, 킬로와트. 4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식들 쭉 하면서 우리가 잡아줘야 됩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축에서 차축. 그러니까 굽힘 모멘트, 비틀림 모멘트, 그 다음에 전동축의 굽힘하고 비틀림이 동시에 작용할 때 하는 공식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지워서 조금 아쉽지만은 그 공식들,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런 공식들 쭉 나와 있죠. 굽힘 응력설, 전단 응력설, 그 다음에 동쪽 효과 개수까지 해준 거고, 그 다음에 강성도에 의해서 또 우리가 구하는 거, 그죠? 이렇게 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우, 빡빡하게. 자, 그런 내용들이 우리 책에는 저 이렇게 왔다 갔다도 좀 있어요, 보면은. 자, 그래서 보면은, 자, 그 정도 이렇게 우리 책을 기준으로 보는 것보다 제가 해드리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그런 얘기들이 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자, 우리 어디를 좀 보냐면은, 그 다음에 쭉막 그냥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제3절에 보면은요, 비틀린 강성에 대한 얘기 여기도 나와 있고요. 근데 비틀림에서도 그냥 이것만 딱 결론만 좀 아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넘겨서 보면은요, 보면 요거 저기 나와 있죠. 바에 대한 거, 바라는 건 우리 여긴 써 있지는 않지만은, 뭐야, 1번에 보면 중실치일 경우에서 D는 120, 그죠? 루트 4승에 이렇게 된게 나와 있고, 중공축일제, 그거는 또 우리 너무 복잡하니까 요거만 우리 또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30일제도 공연 옆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들 보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책은 있죠. 어떻든 참고라고 제가 해드린 걸 해서 좀 보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면은 제4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 축과 축의 진동과 배열인 간의 우리 거리에 대한 얘기가 또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요건 그냥 요것도 계속 있으니까 놔두고, 여기 이제 지우고, 이제 지금 제목이 뭐야? 축의 진동과 배열인 간의 거리. 자, 이건 위에 좀 지우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이제 우리 보면은 축의 진동. 자, 일단 축의 진동부터 좀 보자고. 축의 진동. 자, 진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진동에는, 우리 책에 이제 이렇게 쭉 그냥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축의 진동에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아, 이걸로 쓰면, 가로 진동이 있고요. 가로 진동이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세로 진동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비틀림 진동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진동을 표현을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 가로 진동에 의해서 뭐가 처짐이 발생하는 겁니다. 처짐이 발생하고, 세로 진동은 이렇게 늘어나는 신축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얼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로 진동은 무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틀림 진동은 비틀림이 발생하는 거. 자, 이렇게 우리가 좀요 정도 용어들 조금 알면은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보면 그 공진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공진이라는 얘기도 우리가 조금 알자라는 거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 공진이 뭐냐 이랬을 때 축에 뭐야? 축에 고유 진동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축 자체에 고유 진동수가 있습니다. 자체는 어? 자, 근데 이런 거에 의해서 또 진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요거는 무시한다 그랬으니까 요건 필요 없는 거고, 가로 진동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비틀림 진동. 자, 이런 게또 발생하라는데, 이게 그냥 영원히 계속 발생해 하는 게 아니고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이런 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변동 주기라 그러는 거죠. 이 변동 주기, 가로 진동하고 비틀림이 나타나는 변동 중계하고 이거하고 축의 고유 진동수하고 이게 일치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일치. 그때 뭐가 나타나는 거다? 공진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뻑뻑 이렇게 소리 날수 있는 거죠. 우리 세탁기 같은 데서도 이런 게딱 일치가 될때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갖다 뭐라 그런다? 공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보면 1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금 용어에 대한 거, 그죠? 조금 쉽진 않지만 이렇게 하면서 개념을 잡으라는 거죠. 위험 속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위험 속도. 자, 위험하다니까 크리티칼이에요. 크리티칼이라 해서 C라고 이제 많이 표시를 하는 거예요. C라고. 자, 그런데 우리 책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위험 속도 1번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칸에 보면은 축의 고유 진동수에 해당하는 회전 속도라는 거죠. 축의 고유 진동수에 해당하는 뭐라 그랬어요? 회전수. 회전 속도. 뭐가? 자, 그러니까 뭐야? 이런 물체들이 회전을 할때 요거랑 어떻게 요 말이랑 요 말을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랑 요게 일치되는 요럴 때가 공진이 나타나는 그때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런다? 위험 속도라 그런다라는 거예요. 좀 뻑뻑하죠? 근데 어떻든 이렇게 아시면 좋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우리 위험 속도, 이제 이런 용어들이 나올 때 뭐냐 하면 비틀림 위험 속도라는 게 나옵니다.
비틀림 위험 속도. 어우, 시간이 뭐 어떻게 가는지 몰라서 시간 보고 있어요. 비틀림 위험 속도가 있고요. 자, 그걸 갖다 우리 N. 우리 회전수를 N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요 C라고 씁니다. NC에서 요 C가 뭐야? 크리티컬 요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회전을 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각속도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또 뭐라 그런 용어가 나오냐면 위험 각속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오메가, 오메가의 C, 요렇게 씁니다. 요 W 아니에요. 오메가. 요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용어들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자, 이런 이제, 이런 게 나타날 때, 자, 보면은, 우리 책에는 이게 또 제목이 이런 게 좀 없는데, 뭐냐 하면은, 한 개의 회전체, 한 개의 회전체에 의해서 중앙에 쓰자. 아이고, 쓰자. 중앙에 한 개의 회전체에 의해서 우리가 발생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 개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개의 회전체에 의해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또 구별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중앙에 한 개의 회전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자, 이렇게 축이 있다라는 거죠. 축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자, 이렇게 베어링이 달려 있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중앙에 하나의 회전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자, 이런 회전체가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회전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럴 때, 자, 이 위에서 받는 힘을 이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 W라 그런다. 우리 그림 이런 거 있죠? 비슷한 그림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어떻든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처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걸 갖다 우리 처짐량을, 요걸 뭐라 그럽니까? 델타라고 합니다. 자, 요게 뭐냐 하면 처짐량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우리 처짐량에 대한 공식들이 우리 책에도 막 산발적으로 나와 있는데, 자, 우리 뭡니까? 위험각속도, 회전을 하는 거니까 위험각속도. 자, 이것도 우리 W라고 제가 쓰는 것 같네. W가 아니고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C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우리 외우는 겁니다. WC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M분의 K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랬을 때 M이 뭐냐 그랬을 때 M은 질량이고요. 자, 요거는 늘어나고 줄어드는 탄성률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뭐냐 하면 위험 각속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요게 또 요걸 또 어떻게 변형이 되냐 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처짐량, 요걸로 처짐량 델타, 처짐량에 대해서 G 이렇게 돼 있어요. 어? 그럼 요거 이제 처짐량인 거 알았는데, 요거는 뭡니까? G는 중력 가속도입니다. 자, 근데 여기 또 주의할 거는요, 중력 가속도를 갖다가 뭘로 하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9.8 메타 퍼 세크 자승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는 센티미터로 합니다. 센티미터로 하니까 좀 이것도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980 센티미터 퍼 세크 자승이에요. 자, 요거 우리 잘 또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뭐냐 하면은 위험 각속도를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것이 끝이 아니다. 자, 요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60분의 2파이 n 회전수인데 뭐다? 비틀림 위험 속도.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공식이 유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만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아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 요 두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NC, 뭐라 그랬어요? 비틀림 위험 속도에 대한 거를 또 우리가 공식을 유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NC는 이렇게 되는 거죠. NC는 E5분의 60,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60, 그래서 델타 G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게 지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그래도 쓰면은 파이분의 30 또 루트 이렇게 되는 거죠. 델타 G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비틀림 위험 각속도를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이렇게 돼 있죠. 델타, 요 델타는 델타는 또 어떻게 구하느냐 이랬을 때 우리 처짐량, 자, 이런 것들도 우리 많이 했던 겁니다. 48 EI분의 뭐야, PL 3승이죠. 그죠, 이런 거. 자, 이런 공식도 우리 알아야 되는 거죠. E는 뭐예요? E는? 이건 뭐야? 세로, 종,
탄성계수, 그죠? 세로 탄성계수. I는 뭡니까? I. I 여기, 아까 이제 여기 어디 있습니까? I. 어디 써 있어? 이거잖아, 여기. 그죠? 그러니까 요거, 요 뭐야? 단면계수. 그죠?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 거죠. 2차 관성 모멘트죠. 요거. 요 얘기 2차 관성 모멘트. 단성계수에서 나오는 그게 요거 I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요것도 처짐량도 알아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얘기하냐면, 처짐량은,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우리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거는 이렇게 몇 표다 써야 되겠네. 이렇게 쓰는 게 좋겠네. 처짐량은 뭐냐면은, 3,000분의 L이다. 자,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도 표시합니다. 1m에 얼마가 처진 거 이내야 된다? 0.3mm. 요게 요거 이내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처짐량은 일반적으로. 자, 우리가 처짐이 이렇게 눌러, 이 하중에 의해서 이렇게 처짐이 생기는데, 얼마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미터당. 그러니까 천이잖아요. 3,000분의 L 정도. 0.3mm가 어떻게 된다? 처짐. 요 이내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요런 게 우리 중앙에서 회전체에 대한 얘기를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하나만, 여기서 더, 아이, 좀 쉬었다가 하자고요. 너무 좀, 자, 요거, 여기까지 좀 하고, 시간이 또 됐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좀 하겠습니다.